자, 우리 고전소설. 어떻게 풀래? 일단은 고전소설은 똑같, 소설은 또 역시 줄거리가 있었어. 그럼 줄거리. 보고, 복이 있었지. 복이 보고, 복에서 풀어준 선택지까지 보고. 그래서, 친구들 미안해. 내가 1분이라고 해가지고. 다음엔 2분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보기, 줄거리, 보기, 선택지를 통해가지고 우리 인물의 관계를 분명히 잡으라고 했고. 인물의 관계를. 이게, 얘네가 왜 갈등하는지 어쨌든 핵심 잡으라고 했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니네가 선택해라. 이제부터 푸는 방식 두 가지. 1.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은 이걸 기준으로 이 문제 풀고 나머지 특정한 단락이 있으면 특정한 단락에 가서 푼다. 그 대신 이걸 기준으로 접근해서 또이 특정한 문장이 있으면 특정한 문장 가서 푼다. 3. 지문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선택지 먼저 보고 그것을 이제 빠르게 확인, 빠르게 그 문장, 핵심을 찾아가라. 눈에 말할게. 아니면 이것까지 하고 이 문제 풀고 난 바로 이 지문으로 가리라. 바로 지문 독해로 돌입하리라. 그 대신 우리는 이 핵심을 가지고 빠르게 치고 가야지 역시 마찬가지로 독해할 때 한자어나 고어는 무시하라. 우리 여기 나오는 인물들, 이 인물이라면 당연히 플러스 인물이니까 뭐할 거고 뭐할 거고라고. 더 나아가서 고전소설이라면 여기에 장르까지 알면 더 좋고. 장르가 이번에 뭐였던 것 같니? 응, 영웅소설. 그럼 영웅, 고난에 차 있다면 조력자 등장. 그걸 맨날 했던 우리 꿈에서의 조력자 역할 나오는 거고. 뭐 맨날 한 거잖아. 패턴을 익히는 거지. 이거 무시하고 지문 독해를 가면서 가다 보니 문장이나 단락이 나오면 그 부분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문제 풀러 가라. 문제 해결을 하면서 끝까지 독해를 해 가라. 둘 중에 이거는 니네가 원하는 걸 선택하라. 내가 보기엔 이게 더 훨씬 시간을 빨리 줄이는 건데, 불안해요? 라고 하면 이거 하라고. 그럼 마음대로 해보시고. 일단은, 그럼 여기에 있는 인물의 관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홍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미국으로 가던 중. 그러면 조홍이 영웅이네 딱 보자마자. 송나라 회복이란 말은 지금 송나라 안 좋네. 송나라 마이너스네. 송나라 회복하려고 하는 거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거네. 조홍이. 그러니까 영웅이지. 태자를 구해. 그럼 태자가 어디 잡혀 있었나 봐. 태자를 구해서 이제 송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던 중, 위국으로 가던 중, 위나라로 가던 중, 중에 서범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여기 이제 계곡으로 가네. 함곡이라는 곳으로 향한다. 여기 함곡에 서범국 병사가 있네. 자, 인물의 관계.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은 이제 뭐야? 서범국 병사가 있는, 매복해 있는 함곡을 향하고 있는 거지. 서범국 병사들이 이제 매복돼 숨어 있는 거야. 매복돼 있다. 그런 다음에 중간 유골이 있니? 없니? 그럼 없으면 빨리 거시기로 가라. 보기로 가라. 26번. 자, 보기를 잘 읽어라. 우리는 보기를 읽으면서 얘랑 매칭을 시켜라 이렇게 했어. 그럼 보기. 종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또 나왔네. 매일 하는 거 꿈.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인공이 꿈을 꾸나 봐. 꿈. 꿈 속에서 초현실적인 세계가 나올 것이고 비현실적인 세계지. 이 초현실 세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이 뜻을 조웅한테 전달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자,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꿈속 경험을 통한 주인공, 확실히 주인공이 꿈을 꾼 거야.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 뭘 전달해? 천명. 얘가 해야 될 운명과, 잘 보라서 내용 잘 봐야 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그러면 좋은 건안 봐도 현실에서 뭐 당하는 거야? 위? 기를 당하고 있어. 문학을 빨리 하려면 보기를 천천히 꼼꼼히 보는 연습을 해야 지문 읽을 때도 빠른 속도로 당연히 이 얘기 나올 거야 라고 빠르게 치고 갈수 있거든. 위기에 처해야지 지금 조응이.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자기의 위기에 빠지지만 누가? 초월적 세계의 조력자들이 그들을 도와준다. 비호, 조력자지 뭐. 초월적 세계들의 조력. 맨날 나오는 얘기지, 이거. 꿈을 통해서.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주인공은 확신하진 못하지만, 야, 내가 꿈속이야. 근데 이게 얘네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뜻을 줬어? 아, 못 믿겠는데. 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인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인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됐어. 이거 맨날 나오는 거지. 이 꿈에 받은 내용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떴더니 꿈속에서 나와 있던 뭐? 소재들이. 요 꿈이 사실임을 아는 거 맨날 했어. 우리 이론에서. 봤더니 이 소재들이 현실에서도 등장하네. 이 소재를 정말 이 꿈속 실제적인 전달자가 있네. 그래서 신빙성,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돼 주인공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그 초월적 세계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뜻을 받아서 실천을 하는 구조로 돼 있네. 다 말해줬네, 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 잘 보면, 자, 꿈속에서 송문제가 조응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응에 대한, 이거는 여기까지는 맞다는 전제로, 송나라 왕 문제가 조응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응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구한다, 비호, 조력자. 조응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잘 봐, 이게 지금. 위기지, 위기.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너질 거야.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다? 그럼 확신하지 못했단 말은 패한다는 거, 안 패한다는 거, 자기 생각에는. 안 패한다는데 왜 울어? 아씨, 안 패해서 나 패야 되는데. 이거야, 지금? 그럼 답 2번이야, 그냥 이거. 이거 지문에서 헤매는 애들은 바보야, 이거. 안 됐어요?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맞네, 회복. 천명 받았어, 이제. 누구? 회복한다며. 조웅이 거론되는 것은 조웅에게 주어진 천명. 네 운명은 송나라 구해야 할 운명이다, 이거지. 조웅이 노웅을 통해 전달받은 편지. 그럼 전달자가 되는 거고, 노웅이. 편지는 증거물이 되는 거고, 지시에 따르는 것은 이렇게 일반 모의고사와 달리 앞에 뭐뭐라는 것은 이거는 일단은 맞다는 전제로 가는 거야. 일반 모의고사는 이것까지 틀리게 만드는 거니까. 수능은 안 그렇다고 돼 있다. 맞다는 것은, 지시에 따르는 것은 조웅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인 세계의 뜻을 신뢰, 맞네. 어떻게 신뢰한다고? 그대로 소재, 전달자로 신뢰하다. 그럼 전달자는 노웅이고, 늙은이지. 노웅이 천명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어쨌든 편지 받는 거잖아. 노웅으로 인해서. 노웅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웅에 전달하는 사람. 맞네. 그 편지 내용이 뭐 천명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4번은 확실히 맞는 얘기네. 그리고 3번은 이걸 통해서 지울 수 있는 거고. 그럼 됐네. 뭐 이거는 확실히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럼 됐지? 그럼 이걸 가지고, 아, 인물의 관계가 더 플러스가 됐어. 그럼 이제 천명은 송나라를 구하는 거로 확실해졌고, 이때 이 소재랑 전달자는 노웅이 됐고, 이때 소재는 편지가 됐고, 이제 굳어진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지. 자, 그럼 니는 다 읽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부분 갈래? 부분 가? 그럼 니는 선택하면 부분으로. 그럼 어떤 부분이 있니, 여기는? AB. AB부터 가. AB 적절한 거.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렇지? 자,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봐봐. 이거 원리. 이 작품은 몰라도 이 작품 때문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공간에 관한 거잖아. A. A.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드는 걸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서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지금 얘 뭐 하고 있는 거니? 꿈꾸는 거지. 꿈꾸는 거지. 나비 와가지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지. 전기성이야. 처첩한 산 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인데 깊이 들어가니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인데 또한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고 문의 현판에 이게 붙어 있고 요 공간을 묘사하는 거지. 고전소에서 공간 언제 묘사하는데 주로? 이런 했어. 우리가 비현실적인 공간. 여기로 말하는 초월적 초월적 세계가 나왔을 때 이것이 지금 현실 세계와 다른 신비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묘사한다. 수업 번 떠들었지. 고전소를 이럴 때 공간 묘사한다. 기억나니? 아, 옛날이요? 또 떠들게요, 그러면. 이게 딱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결국 물을 땐 이거밖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 이거 내가 낸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가볍게 치고 빠졌어야 돼, 니네. 이런 거 바로바로 못 풀었으면 수업은 왜 들어? 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론에서 수십 번 떠든 거지. 공간과 배경의 공간적 배경, 소재, 이런 것들의 기능. 1순위가 뭐래? 인물의 심리와 같은지 다른지. 심리와 같으면 보통 마이너스, 배경이 풀었으면 대비 또는 사건 전개, 암시. 끝부분에 나오면 주제, 암시. 이런 거 막 튀어나와야지, 그냥 보자마자. 어차피 그거 묻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이로 이런 걸 좀 정리해 놓고 이런 걸 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뻔히 이거 물은 푹 치고 하는 거지. 이걸 해석하고 있니 이거를?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 슬피 울고. 잔나비 왜 울어 얘 지금? 게임 끝났잖아 그러면. 지금 플러스 현실이야 마이너스 현실이야? 마이너스 심리야 플러스 심리야? 이거 얘기하는 게 배경을 통해서 왔는데 함곡을 묘사해 공간을. 근데 잔나비 울고 있어 지금. 원숭이야 원숭이. 그리고 봤더니 길은 뭐해? 고속도로야? 험악해. 깊은 골짜기야.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를 정도야. 달빛은 밝아? 희미해. 귀신 날 것 같아 지금. 울고 희미하고 막 공포스럽잖아 이게 지금. 그럼 정서는 무서움, 앞으로 불길함. 답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찾으라고 뻔히 낼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 비현실적인 현실 공간에서 느끼는 불길함. 또 있니? 특정 달라? 큰 잔치. 여기에서 많이 틀렸는데 큰 잔치. 그치? 이놈의 잔치 때문에. 아유. 잔치가 아니고 장산날이 돼버렸네. 그치? 그럼 큰 잔치면 원래는 우리가 큰 잔치 그 부분만 가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다 읽게 만들어버렸어. 치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진 않아. 큰 잔치. 자, 앞뒤를 봐.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한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 높이 앉았으니. 이건 우리 무조건 문제 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뭐한다고? 인물의 외적 인상적 묘사. Why? 역시 이 사람들의 영성 뛰어남. 그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 미인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거는 5번 선택지는 지워도 되겠네. 뭐 큰 잔치 분위기가 아주 그냥 넘치지. 됐지? 그거 하나 지웠어 이제. 하나만 묻는다면 바로 앞뒤에 있는데 이게 다 아닌 걸 찾으라고 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측량이 없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 역대를 영영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된지를 모르며 분부할. 그대는 각각 요거 각각 요 단어 각각 공을 밝혀라. 각자의 공을 얘기해봐. 이건 각각 공을 얘기해봐. 하나의 논점을 놓고 서로 싸워봐. 논쟁하자. 이게 아니고
각각의 니네 공을 말해봐. 그럼 이것만 보면 난 답이 나왔는데. 답이 뭐니? 각각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 왜 1번이니? 그렇지, 이거는 서로가 되는 거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한다는 말은 네가 잘했니 못했니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 싸우는 거고, 이건 각각 네 얘기해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 후망성에 지울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이건 지울 수 있었지. 그럼 일단 넘어가. 안 봐도 이거는 해야 될 수, 2번은 지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누구니? 아까 여기 나온 내용이 천상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서 누구 얘기한다고? 종에 대해서. 얘가 뭐? 우리 송나라 문제를 구해줄 수 있다. 근데 얘가 지금 뭐야? 위기다. 아까 보기에서 위기라며. 위기, 구해줌, 비호. 그럼 이거는 당연히 누구 말하는 거고? 종 말하는 거니까 지울 수 있는 거고. 근데다가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 각자의, 각각의, 공에 대한 각각의 심정을 말하고 있잖아. 아니, 내가 본다면 그냥 답이 1번 보이던데, 난. 각자 얘기하는데 그게 국가 흥망성쇠도 얘기하고 공 얘기하고 거시기 종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거는 서로 싸운다야. 이거 이 말은 논쟁하고 살짝 범주가 다르, 냄새가 나야 되거든. 이거는 이비인후과 좀 갔다 오는, 잘 냄새 안 나면 코좀 뚫고 오는 게, 코뽕뚤이 뭐 있니? 지금 논리적으로 냄새 맡아야 될거 아니야. 자, 못 맡아서 상관없어. 큰일 났지. 아까 거기 가 일단 다시. 답이 안 보이니까 5번 지웠고 3번 지웠단 말이지. 지워 가면서 해야 되니까. 지워가는 연습.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니네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천천히. 어디지? 됐지, 여기? 그래서 흥망성쇠 얘기하고 있지? 각각의 공을 말해라. 이렇게. 앉은 사람들이 또 뭐야? 각각 공을 밝힌다. 이렇게 각각. 각각의 품산. 부사겠지? 자. 저는 본래, 그럼 이 사람이 한 사람 혼자 많은, 저는 빨리 넘어. 본래 한 나라의 신하로 기품이 많지 않아. 얘네를 빨리 넘어가야지. 그럼 얘뭐 하고 있는 거지? 자기 공? 적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야지. 여기서는 누가 어떤 공적을 말했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 각자 공적을 말했니, 싸웠니, 이걸 물으니까 이건 빨리 휙 지나가야지. 선택지를 먼저 보고, 아, 뭘 묻겠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독해라라고. 먼저 볼 거라면. 그냥 뭐가 중요한지 모른 채다 일일이 뜻풀이하고 있지 말고. 싸우느냐? 자기 얘기만 하느냐? 또한 공적의 왈, 칼을 잡아 필요 없어. 공적 얘기하잖아. 그 남은 공적은 어찌다 기록하리요? 자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또 뭐야? 소회를 다하고 각각 소회를 다했네. 뭐 그럼 아까 몇번 선택지 확실히 지어? 각각의 소회 빨리 해야지. 몇 번? 뭐 지워 빨리. 각각 나와 있는 거 4번 뭐 지워. 혹 녹이 충천하며 칼을 빼리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껑충 뛰며. 이거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각자의 공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의 느낌을 말하는 거지. 자, 어떤 자는 뭐,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 때한 사람이 좌석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도 나오네. 각각의 소회는 옛날이라. 각각, 반복하는데 뭐. 하나여도 믿지 못하리지만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었으며 언제 회복하리요? 그러면 지금, 송나라 명에서, 망해서 언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의 복은 길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에 관한 얘기? 송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또한 사람이 그대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의 왕실을 회복하고자 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요. 지금 송나라를 회복하라고 조웅 이렇게. 근데 불쌍하다, 위기요. 일시가 국난하여 명일 미명에서 다음날 서번 적의 관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이렇게 위기, 위기 몇 번? 종의 위기와 뭐 종의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 특정 인물에 대해 염려, 위험하다는 거지. 그리고 걔가 아까 우리를 구할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기대. 근데 지금 서번 애들이 뭐 매복하고 있어. 위험하다. 염려와 기대를 다 다루고 있잖아. 그럼 아까 소회 각각 했잖아. 다 했잖아.
그럼 남아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답 1번이 되는 거지. 끝났어야 되는 거지. 빨리 치고 빠져야지. 그렇게 해서 근데 저거를 많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 남은 문제가 뭐야? 23번? 자, 2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지문을 읽어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속 문제는 서번 적의 관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건 살짝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문제에서? 송 문제가 아까 보기 문제에서 누구를? 종을 뭐? 구한다, 구하라고 명한다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송 문제가 관계. 원수는 누구겠니? 종이야. 함곡에서 연지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지금 선택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다 넣어놨네. 어쨌든 원수는 쉬는지 안 쉬는지. 이거 노웅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웅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찍더라도 이거 찍어야지. 왜? 아까 보기 문제에서 뭐 나왔었니? 그리고 전해준 사람이 누구니? 노웅이었잖아. 노웅이 뭐? 조웅을 만나 편지를 전달해 주잖아. 그럼 만났잖아. 근데 계획보다 조금 늦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답의 후보로 와야지. 다른 거 전혀 모르더라도. 다시 한번 이게 전체를 읽어야 되는 문제지만 전체를 읽더라도 선택지를 미리 봐. 다른 문제를 푼거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고 답의 부를 찾아가란 말이야. 위홍창은 처음 보는데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는지 이거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 될 거.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험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에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는지. 쓴 노인까지는 아까 있었는데 모임에 있는데 뜰로 내려온 건 아니고 그냥 각자 얘기해봐라고 한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모르니까 황금관 쓴 노인 이걸 찾아가면서 읽었어야 된다는 거지. 나머지들은 모르겠고 농 이건 아까 선택지에 나왔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읽을 때 송문제, 원수, 농 이렇게 보는 방법. 위홍창, 황금관을 쓴 노인. 그러면 각각에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그 단어가 나오면 치고 빠지자는 거지. 그리고 이거 읽을 때도 이제 우리는 크게 AB는 읽었잖아. 큰 잔치 부분을 읽었잖아. 그러면 나머지를 치고 가는 거지, 이제. 나머지를 빠르게 읽어가야 되는 거지. 읽는 방법, 지문을 다 읽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빠르게 읽을 것이냐. 각각 소외 됐지? 알지 못한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또 공정화.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없네? 빨리 넘어가. 그 남은 공적은 어찌하리오? 다시 했네? 넘어가. 각각의 소회를 말했네? 송나라복은 그대로 뭐, 됐지? 이러할 때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고는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이제 송문제 나오네, 이제. 문제 약속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봐야지. 하여, 여러 사람이 일시로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이 일시로 뜰로 내려온 거네? 문제를 받으려고. 영접하여 상하 좌우. 오늘 만날 약속을 정하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니까? 라고 되어 있네. 지금 약속은 정했는데 늦게 도착한 거지. 약속을 어긴 게 아닌 거지. 그럼 지우면 돼. 송 문제 나왔잖아. 그럼 송 문제 물을 때 약속 얘기하잖아. 이렇게. 송나라 왕실을 문제를 말하기를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조웅한테 기대하는 거지. 오다가 하는 곳을 바라보니 불축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하였거늘 행여 그럴까요? 시인 우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 구하라 하고 부탁하느라 늦었습니다. 서번에게 당할 누구? 종을 주려고 문제였잖아. 그러면 아까 니네가 다시 한번 보기를 먼저 봤다면 서번 적의 관계에 빠져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송문제가 분명히 뭐하라고 했는데 얘네한테 빠져서 위기를 처할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말이 안 맞잖아. 벌써 아까 보기 선택지 이런 걸 봤을 때. 오케이. 그다음 어떻게 보는지 연습이야. 보긴 봐. 안 보라는 건 아니니까. 그럼 벌써 뭘 봐야 될지를 빠른 속도로 치고 가야 된다는 거지. 하니 좌중이 외쳐갈. 우리는 분명 종이 죽으리라고 하고 불쌍한 공론을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겼는데 걔 죽겠다. 어찌간에 우리 구한 영웅이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살았구나.
문제가 살려준 거지. 원수가 깨달으니 남각 일몽이었다. 원수 이제 나와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꿈속의 일이 생각나서 지금 슬퍼하는 거지. 이걸 믿으니까. 이날 함곡에 아까 얘기했지. 등등. 해는 떨어지고 저쪽 힘이 있는데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의 작은 골짜기에 이렇게 노인이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여기 함곡으로 오면서 쉰 것이 아니네. 바로바로 치고 가고 있네 지금. 급해서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췄다가 아니네.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지금 가고 있어. 더 한번 보지 뭐 그러면. 골짜기에 나귀를 재촉해서 푸른 나귀를 한 노인이 재촉해서 배구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농을 바라보니 정신을 황홀했고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린 그 농이 묻기를. 이 노인과 만나고 잠깐 말을 멈춘 거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할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연주로부터 오고 있는 거지. 연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연주로부터 오고 있는 거야. 또 연주로 가는 것도 아니야. 농이 왈 미국으로 가는 조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발표해 주십시오. 원수는 마음스러워. 원수는 조홍이야. 의심하고 한편의 이상 여기서 내가 바로 조홍인데 무슨 일로 날 쳤습니까? 그래서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인데 성품이 남과 달라 어쩌고 명승지 어쩌고 빨리 넘어가. 지금 끝난 거는 누구 원수는 거식으로부터 연주로부터 왔고 쉬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고 노인네 만나고 해서 지금 기다려 두 가지로 있어 벌써 틀렸어. 이유는 됐어. 그래서 그대에게 오늘 5시에 전화를 하여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 했으나 도착을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못 만날까 했는데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몇 번이니 그래서 답이. 늦었지만 만나서 기쁘다. 그지? 대체 한 통의 편지를 전해주리고 나머지 뭐 읽어야 될 게 있니? 사부선지는 뭐니? 이용창? 이용창 여기 있네. 그럼 빨리 넘어와서 먼저 들어가 포를 한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 대응실 속에서 좌장군 이용창을 불러와 장조를 함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기를 선봉이 이미 함구에 들어갔습니다 하고는 원수가 크게 놀랐다. 그럼 아까 뭐 했는데 이용창은? 어디야? 선봉을 이끌고 역적에게 망한 송나를 구하고 와서 선봉을 이끌고 함구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선봉대가 갖고 이용창은 안 간 거지. 이용창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용창은 지금 누구한테? 원수한테 말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선봉대는 벌써 함국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들어가 있어요. 선봉은. 얘는 남아있는 거지. 이용창은 여기에. 그러니까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럼 더 읽을 거 없잖아. 빨리 치고. 답이 나왔으면 빨리 적절한 거니까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것도 그래서 지문을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빠르게 읽고 빠져야 되고 읽더라도 미리 선택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문제에서 미리 말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로 또 답의 후보를 좀 찾아서 가고 라고 하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전소설을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